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 어느새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어제 많이 더운 게 왔습니다. 아침 시편 91편 7절 말씀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기적은 관객들이 모여있는 큰 강당에서만 일어나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방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한 종들을 위해 일할 때 마케팅 전략에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천인이 엎드러지나의 저자 수지 하젤 먼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아버지 프란츠 하젤과 가족을 기적적으로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재림교인이자 평화주의자였던 프란츠 하젤은 최전선에 교량을 세우는 히틀러의 정예부대인 699 공병 선발대로 징집됐습니다. 1941년 7월 1일, 오늘 날짜죠. 이들은 폴란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행진 끝에 수많은 병사가 탈진했습니다. 뒤처진 병력은 병사하거나 러시아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란츠 역시 기진맥진한 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양말은 너덜너덜했고 커다란 물집들로 발이 부어 올랐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프란츠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버린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집에서 떠나올 때 주님이 저를 가족 품에 다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숨을 잃을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그리고 곧 그는 잠에 빠졌다. 오전 3시 15분, 기상명령과 함께 일어난 그는 깜짝 놀랐다. 발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와, 여러 번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험해서 구하셨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의 1200명 중 생존자는 프란츠를 포함해 7명뿐이었습니다. 천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고 시편 91편 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살핌을 프란츠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라는 10절의 약속도 집에 있던 프란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젤 가족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능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독일군 병사로 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으셨네요. 물론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적군을 대하여 어떻게 대피하도록 방도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에베소 2장 14절 어제 아침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이제 제한된, 죄의 삭신 사망을 갖고 있는 저희 사이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이렇게, 다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하루의 전투 속에서 지쳐서 온몸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고 발이 부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온몸에 피투성이인 채 총을 많이 맞은 그 군인이 이제 베트남전에서 완전히 그 자기 동료들을 구하려 헬리콥터 타고 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총을 많이 맞고 총을 37발을 맞았다고 칼로 또 배임당하고 그래서 온통 몸이 피투성인데 이제 백 속에 이제 죽은 시신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살았다는 게 강한데 의사는 이제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이다. 명이 조금 남았을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퍼를 올리려는 순간 옆에서 그분은 불사신이다. 살아날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더 체크해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이 입에서 피투성인 입이 다 굳어버리고 눈도 피로 굳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표시를 침으로 뱉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다시 살게 돼서 국가 훈장을 받았는 비베레리우스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용감한 군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 그렇게 피투성이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사람도 친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내놓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뱃속에서 우리 인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애원대로 오셔서 또 애원대로 이 땅에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병들고 아픈 자들을 살려주시고 눈물고 귀먹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뛰게 하시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남기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피를 피로 갚으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공평하게 공평한 법 아래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사 대변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간의 벽을 허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모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누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그 기별을 오늘도 저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앞세우며 우리 지도자들, 서투른 독재자 지도자들, 자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우리 구역사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학교 선생님들, 어제부로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에 성경학교를 다니게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발표회를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따 다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하게 보내신 주기도문으로 이 아침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어느새 이제 두 주일이 딱 되는데요. 이 몽이 이제 가셨어요, 여기. 예, 넘어진 이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눈이 지금 아직도 부어있는 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 두 주일이면 이제, 나아진다는 걸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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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시고,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은 영원히 있다는데, 저도 예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손자국에 손과 발에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인이 둘러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기뻐하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예.